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감정 분류 시 EEG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생리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의 2023년 8월 게재된 최신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1입니다. 본 연구는 EEG 신호와 이 말초 생리 신호라 불리는 PPS를 사용한 멀티모달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류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 32개의 EEG 신호와 이 8개의 PPS 신호에 대해 전처리를 진행하고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EEG는 이 다양한 채널의 그 분포와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3차원 EEG 프리퀀시 타임 피처 맵을 구성하도록 이제 CNN을 통해 훈련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PPS 신호는 이제 단일 채널이므로 이제 효과적인 피처 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임 피처를 추가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이제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EEG와 이 PPS 신호 피처를 퓨전, 즉 융합하여 이 멀티모달 LSTM에 입력하여 서로 다른 모달 간의 연관성을 추출하고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DAP 데이터셋으로 총 32명의 피험자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개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때 생체 신호가 측정되었고, 이 32개의 채널을 통해 EEG가, 그리고 8개의 채널을 통해 PPS가 측정되었습니다. PPS는 2개의 EOG, 2개의 EMG, 그리고 갈바닉, 호흡, 혈액량, 체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뮤직비디오가 끝날 때마다 피험자는 1점에서 9점 척도로 이제 감정의 긍정 혹은 부정 혹은 그리고 그 정도를 나타내 그 평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적용하였는데요. 먼저 이 전체 신호는 여기 63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이 처음 3초를 따로 제거하여 이 3개의 이 1초 세그먼트로 나누게 됩니다. 초 이후에 그 신호를 또한 이제 1초로 동일하게 나누고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해 이 앞선 3개의 그 베이스라인 평균 값을 이제 빼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이스라인 코렉션된 60개의 세그먼트를 다시 콘케이트네이트하여 60초의 데이터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게 됩니다. EEG 신호는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뉘게 되고 0.5초의 윈도우 랭스를 통해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피처는 이 EEG의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을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의 반응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를 추출하고 난 다음 이 전극 사이의 스파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1차원 EEG 신호는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 2차원의 행렬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DAP 데이터셋에서 사용하지 않은 전극은 보시는 것처럼 이 0으로 채워지고 이 전극의 위치에 맞춰서 이 행렬의 크기를 정했기 때문에 그 전극이 위치하지 않는 빈 공간 또한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주파수 대역마다 수행하게 되면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이 3차원의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생성된 3차원의 피처맵은 CNN을 통해 되게 되는데요. 이 CNN은 총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제로 패딩을 적용하여 가장자리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각 레이어 파라미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세 번째와 네 번째 레이어의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세 번째 레이어는 딥 컨볼루전을 사용하여 스파셜 피처를 학습하게 되고, 이네 번째 레이어에서는 딥 컨볼루전과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 컨볼루전의 조합인 이 세퍼러블 컨볼루전을 사용하여 맥의 변수를 줄임과 동시에 이 피처 맵 간의 정보를 결합하여 최적화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모션 리코그니션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EOG, EMG, 그리고 갈바닉, 호흡, 혈액량, 체온 정보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신호들 또한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일종의 이 단채널 타임 시리즈 신호입니다. 따라서 LSTM을 사용하여 이각 신호의 시간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는데요. LSTM은 쇼트텀 메모리와 이 롱텀 메모리를 결합한 이 RNN의 한 종류로 이 시계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타임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LSTM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쇼트텀 메모리를 의미하는 이 HT와 이 롱텀 메모리를 의미하는 이 CT 데이터가 있는데 이두 데이터는 이전 순간의 데이터인 이 HT-1과 이 CT-1 데이터 그리고 현재 제공된 정보 이 XT를 기반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또한 이 LSTM은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그리고 풀겟 게이트와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풀겟 게이트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서 이 기존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기억해서 이제 가지고 갈지를 결정하게 되고, 셀 게이트에서는 이 새로운 정보를 이 추가적으로 받음과 동시에 받음과 동시에 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이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게이트에서는 이 인풋을 통해 이 인풋 데이터와 여기서 이제 제공된 이 여기서 넘어온 이 풀겟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이제 아웃풋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처를 추출하고 나서 이 다양한 생리 신호에서 이 감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이 EEG의 Frequency Time Feature와 이 PPS의 Time Space Feature를 이 결합하는 Concatenate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각각의 소문자 F는 이 유니모델 피처를 의미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첨자로 E1부터 E32 그리고 S1부터 S8까지의 이 첨자가 있는데 E1부터 E32는 EEG 32개의 이 EEG 채널을 말하고 이 S1부터 S8까지는 이 PPS 신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 모달의 정보는 이 단순히 전체 유니모달의 정보를 컨캐티네이트 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이 모달리티 간의 이 상호작용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LSTM을 통해 융합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는 이모션 분류를 위해 소프트웨어 맥스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감정 분류는 이투 클래스 분류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분류 정확도 그리고 프리시전, 센시티비티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F1 스코어가 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래 표두 개의 표는 이제 EEG 신호와 PPS 신호를 결합하여 얻은 이 밸런스와 이제 어라우절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표에서 볼수 있듯이 EEG 신호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이 전체적으로 다른 모달리티를 조합한 경우에 그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EG 신호의 경우 어라우절과 베일러스의 평균 정확도는 93% 약 그리고 약92% 정도 나왔는데요. 반면에 멀티 모달을 사용한 경우 이제 EMG 신호, 갈바닉 그리고 체온 신호에서 어라우절 차원에서 보면 약 94%에서 거의 한95% 정도 되는 정확도를 보였고, 이 밸런스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이세 개의 신호가 특히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멀티모달 신호의 분류 효과를 조금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앞선 결과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던 EMG, 갈바닉, 그리고 체온 신호를 추가적으로 결합하여 이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이네 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두개 혹은 세 개의 결합을 통해 가능한 이네 개의 조합과 그리고 앞선 여덟 개의 그 PPS 신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이게 총 다섯 가지의 조합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라우잘과 밸런스 결과 모두에서 이 EEG와 이 8개의 PPS를 모두 사용한 경우 각각 95.89% 그리고 94.99%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멀티모달 모델을 피험자별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 어라우잘 분류에 있어서는 32명의 피험자의 평균 정확도가 95.89%이고, 아래의 각각의 개별의 피험자의 그 정확도를 살펴보게 되면 2번, 그리고 22번, 26번의 피험자만이 이제 93% 미만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밸런스 분류에서는 94.99%의 평균 정확도를 보였고, 이 2번, 22번, 그리고 이 30번의 피험자만이 93% 미만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전체 피험자의 이90% 이상이 보다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 즉 견고성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다른 멀티모달 퓨전 분류 방법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한 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 파라미터 수와 이제 훈련에 필요한 이 시간도 함께 비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사용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표에서 볼수 있듯이 본 논문의 분류 정확도가 이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파라미터 수와 이 훈련 시간 측면에서도 다른 방법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멀티모델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EEG 데이터만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더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EEE Assess의 2020년 8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9입니다. 본 연구는 컨볼루션 넷과 LSTM을 사용하여 이 EEG와 앞서 사용했던 그 혈류량인 이 PVP 신호를 융합하여 이모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 다섯 개의 적은 수의 EEG 채널을 사용한 점이 조금 특이하였습니다. 20살에서 이 38살 사이에 이 20명의 피험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셋에 대한 이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9개의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여 이 서로 다른 감정을 유도하는 이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 이 비디오 클립에는 이 인기 영화의 일부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감정 클래스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그 태그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선택하였고, 예를 들면 그 행복의 그 태그가 가장 많은 동영상을 선택하게 되면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좀더잘 느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각 감정 클래스에서 가장 많은 수의 태그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감정 상태는 어라우절과 그 밸런스의 정도에 따라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 4분면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분면은 이제 밸런스가 높고 낮음, 즉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감정을 느끼느냐. 그리고 이 어라우절 측면에서는 하이 어라우절과 로우 어라우절, 즉이 파지티브 혹은 이 네거티브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느냐, 조금 약하게 느끼느냐의 네 개의 지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험자는 이 베이스라인 측정을 위해 눈을 감고 약 1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각 비디오 클립 사이에는 이 감정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 클립 사이에 1분 동안의 휴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피험자는 각 비디오 클립이 끝날 때마다 감정에 대한 그 자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는 EEG와 이 BVP 신호가 측정되었고, 수집된 신호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해 수동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이모티브 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EG 측정 장비인 이 이모티브 센서에서 조금 노이즈하고 신호 품질이 낮은 EEG 신호는 제거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피험자 20명 중에서 17명의 EEG 신호만이 이 추후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EEG 신호는 이 10초의 윈도 사이즈와 50%의 오버랩을 통해 세그먼트 되었고,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PVP 데이터 또한 이 저주파의 노이즈 제거를 위해 이 로우패스 필터만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필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달의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서 퓨전, 즉 어느 시점에서 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모델로 다루고 그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는데요. 각 모달에 대한 데이터를 이 학습시키기 전에 퓨전시키느냐, 이 학습을 한 다음에 퓨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얼리 퓨전과 이 레이트 퓨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두 방법은 이 퓨전 시점 외에는 그 구조가 동일한데요. 크게 인플레이어, 컨볼루션 넷, 피처 맵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얼리 퓨전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인플레이어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거친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컨볼루션 넷에서는 이 오른쪽 위에 표와 같이 이두 단의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각 채널에 대한 이 피처 맵을 구축하게 됩니다. 퓨전 레이어에서는 이각 모달에 대해 이제 그 융합된 그 피처 맵을 만들게 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단에서는 이 LSTM을 통해 분류를 진행하고, 이 포클래스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훈련에는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적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10, 에폭은 300회로 설정하였고, 얼리 스탑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어라우절과 밸런스의 정도에 따라서 4클래스로 분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왼쪽의 얼리 퓨전 결과에서는 이 하이 어라우절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세 개의 그 4분면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감정이 오히려 이 하이 어라우절 파지티브 감정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얼리 퓨전에서는 다른 이네 개의 4분면 감정 중에서 이 로우 어라우절 네거티브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레이트 퓨전에서는 이 하이 어라우절 파지티브 감정이 다소 오분류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 로우 어라우절 네거티브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서 있어서는 이 얼리 퓨전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4분면 4클래스 감정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 이 얼리 퓨전을 기본으로 한이 모델의 성능이 레이트 퓨전 모델보다는 다소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얼리 퓨전 방법이 다른 선행 연구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비교에 사용한 다른 방법들은 32채널의 EEG 신호를 사용하여 좀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이 해상도가 더 높은 이32 채널의 우리용 센서를 사용하였던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다른 모델의 결과는 이 감정의 이 어라우절과 밸런스에 대한 두 가지 경우만을 분류를 진행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EEG 채널이 오직 5개만 있는 이 웨어러블 모바일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한 이 제안한 모델은 이네 가지의 감정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이 5개의 적은 채널을 사용했지만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적은 수의 EEG 신호를 사용하더라도 이 다른 생체 신호와 조금 융합을 하게 되면 그 포클레스 감정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연구는 모두 이 EEG 데이터와 기타 생체 신호를 융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EEG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다른 그 생체 신호를 융합한 경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이두 번째 논문에서 소개드렸던 것과 이제 동일한 EEG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처리나 분류 방법을 조금 참고하려고 했는데 이두 논문 모두에서 전처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정보가 부족한 점이 조금 아쉬웠고 다만 그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의 방법을 EEG 데이터 분석에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두 번째 논문에서 그 EEG와 BVP 데이터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제 얼리 혹은 레이트에서 이제 퓨전을 했던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이 멀티모달 데이터가 아닌 EEG의 각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이제 넣게 됐을 때이 퓨전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실험을 진행할 때 EEG뿐만 아니라 다른 생체 신호도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분류를 진행할 때 함께 사용하는 이 퓨전 방법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